스포자를 위한 게임사, 오늘은 좌표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좌표계라고 하면 뭐 Y축, 뭐 Z축, X축, 그러니까 뭐 XYZ, 3차원이면은 XYZ축 3개가 있잖아요. 비단 유니티뿐만이 아니고 뭐 맥스, 마야 그런 3D 모델링 툴에서도 다 XYZ 이런 3차원으로 되어 있고요. 뭐 기타 다른 게임 엔진들도 다 3차원이 뭐 기본으로 되어 있죠. 근데 다 툴마다 X축 방향, 뭐 Z축 방향, 뭐 이런 것들 방향이 다 조금 다 달라요. 어떤 건 Y축이 위를 향하고 있고 또 어떤 거는 Z축이 위를 향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Z축이 화면 안쪽으로 가는 게 있고 Z축이 화면 바깥쪽으로 가는 게 있고 또 어떤 경우는 X축이 이쪽 아니면 X축이 이쪽인 것도 있고 다 프로그램마다 축, 뭐 방향이라든가 뭐 그런 게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왼손 좌표계 아니면 오른손 좌표계. 이게 왼쪽이고요. 이게 오른쪽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영상, 일반적인 영상은 여러분이랑 저랑 봤을 때는 서로 마주 보잖아요. 전 모니터 너머로 있고, 여러분은 모니터 밖에서 저를 보고 있고요.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땐 저한테는 왼쪽이, 여러분한테 오른쪽이고, 저한테 오른쪽이, 여러분한테 왼쪽이 일반적인 영상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올때 영상을 좌우 반전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 모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왼쪽이 여러분한테도 왼쪽이고, 저한테 오른쪽이 여러분한테도 오른쪽이 될 거예요. 그 기준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양손을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손을 이렇게 쥐어볼게요. 숫자 3을 나타낼 때, 3을 나타낼 때뭐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서로 수식이 돼, 서로 직교가 되게, 서로 90도가 되게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왼손이고, 이거는 오른손입니다. 이렇게 되면 왼손 좌표계고요. 이렇게 되면 오른손 좌표계예요. 뭐 이렇게 설명하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설명하는 데도 있는데, 뭐전 이게 편해서 이렇게 잡아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봤을 때 유니티는 왼손 좌표계인데요. Y축, Z축, X축 이렇게 여러분도 손을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모니터 너머로 가리키잖아요. 유니티도 이렇게 모니터 너머가 모니터 안쪽이 Z축의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위로 향하는 건 Y축이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 향하는 게 X축이죠.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를 볼까요? Y축, Z축 동일하지만 X축이 이번에는 왼쪽입니다. 왼손 좌표계와 오른손 좌표계는 서로 요 X축, X축이 방향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쓸때요요 X축, 이 가운데 손가락이 X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딱 봤을 때 X축이 오른쪽을 가리키냐, X축이 왼쪽을 가리키냐 이거에 따라서 왼손 좌표계냐, 오른손 좌표계냐가 나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은 좌표계를 이렇게 표시하는 데도 있어요. Z축이 위로, Y축이 오른쪽, 그리고 X축이 앞에. Z축이 위를 향한 상황도 왼손 좌표계냐, 오른손 좌표계냐. 이둘중 하나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마다 요 X축을 위로 한 데도 있고, 아니면 Z축을 위로 한 데도 있고, 아니면 요 X축을 위로 한 데도 있어요. 아, 이거 애매하다. 그래서 유니티는 왼손 좌표계고요. 그래서 X축이 오른쪽을 가고, Y축이 위를 향하고 있고, Z축이 요 모니터 안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표계가 왼손 좌표계냐, 오른손 좌표계냐, 이걸 따지는 게이 3D 공간을 다룰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알고 있어야, 뭐, 행렬이라든가, 뭐, 외적이라든가, 뭐, 그런 각가지 3차원 공간을 다룰 수 있는 기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명드리고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니티는 왼손 좌표계라는 거.